그러면요, 인터넷은 전날 다 옮겨놓으면 되는 건가요? 네네. 다녀왔습니다. 이사 당일날 몇 시에 오세요? 어? 이사? 8시요? 아, 일찍 오시네요. 알겠습니다. 그때 뵐게요. 엄마, 우리 이사가? 응. 갑자기? 그래, 너 비키야. 너방 정리 좀 하고 거래 거싹다 버리자. 아, 왜? 내가 이 집이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. 지금까지 이 집에서의 추억이 많은데. 너가 그리는 거야, 미애? 다 같이 화이팅! 나할수 있어. 넌 동전이나 많이 준비해. 뭐? 우리 이사가? 나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올게. 아, 이사 가기 싫어. 오리온이네. 너 초록띠 아직도 못 땄냐? 곧딸 거라니까. 한달 전에도 곧 딴다 그랬던 것 같은데.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사 간다. 이사? 그래, 이제 더 이상 못 봐, 우리. 오리온 구독.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. 이제 가면 언제 오나? 거기 가서도 새로운 친구들 잘 만나고 잘 적응해. 그래, 너네도 몸 건강히 잘 있어. 구독. 새벽아. 여기가 이제 너 방이야. 와, 내 방? 오, 와, 새벽이네. 새로 도배했나 보네. 그래, 너 이름을 새벽으로 지어줄게. 새벽아, 반가워. 새벽아, 잘게. 잘 자. 내가 널 두고 어디 가겠어? 아우, 참, 벽을 붙잡고 저러네. 이사 후. 우와, 여기가 내 방? 오, 침대다. 너무 폭신폭신해. 너무 좋아. 새 책상. 공부가 저절로 될것 같아. 새 방아,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. 너는 너무 최고야. 아이고, 이사 안 하고 싶다 할땐 언제고. 못 말려, 진짜. 구독. 금비, 나는 부활이다. 새로운 동네 한번 볼까? 너 여기도 있었네? 오리온. 너 이사 갔다며? 아직 이 동네에 있어? 나 여기로 이사 왔는데? 뭐야, 멀리 간게 아니었어? 난이 아파트 단지도 다녀. 너 원래 있던 곳이랑 여기 되게 가까워. 그럼 우리 계속 볼수 있는 거야? 계속 볼수 있는 거야. 우와, 좋지요.